헤어스타일링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건데, 이렇게 머리가 엄청 많이 상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드라이를 하고 다니는데 친구들이 넌 염색했는데도 그렇게 머릿결 좋다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이렇게 머리 말리고 나면은 머리가 이렇거든요. 탈색도 했었고 염색도 몇 번이나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상하고 부시합니다. 근데 이 머리를 찰랑거리는 생머리로 하는 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또 하나의 난관이 있죠. 제가 앞머리를 기르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딱 가장 신경 쓸 길이에요.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그런 앞머리 길이라서 이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법도 제가 터득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집게핀 으로 머리를 일단 올렸어요. 여기 안쪽부터 머리를 해줄 거예요. 일단 그 전에 빗질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로 미리 많이 머리 빗어주고 엉키지 않게. 저는 이거 열을 한 180도 정도로 맞췄거든요. 보통 150에서 180 정도를 많이 한대요. 이렇게 그냥 펴줄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C컬을 할 거고, 그래서 끝은 일단 그냥 남겨놓기로 할게요. 머리가 많이 상한 부분은 좀 천천히 해줘야 된대요. 근데 대신 머릿결은 엄청 상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괜찮아요. 펴지고 있어요. 근데 피는 거는 진짜 너무나 쉽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뭐 제가 여기 붙임머리라서 짧은 머리랑 긴 머리가 이렇게 따로 녹아요. 그냥 이렇게 쭉. 끝에 C컬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통째로 잡아서 이렇게 할 거예요. 머리를 또 나눠주세요. 거의 그냥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주면 돼요.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제 머리랑 붙임머리랑 따로 놀고 있죠. 많이 상한 부분은 최대한 뜸을 들여서 이렇게 끝까지 뭐 머리 끝에까지 너무 열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이미 많이 상한 상태라서 더안 좋아지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정말 머리 그냥 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이따 제가 C컬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너무 펴주면 나중에 C컬이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는 일단 대충 지나갑니다. 여기 중간에만 정성을 다해서 펴주세요. 마지막 단. 아, 그리고 이거 고데기 사이즈는 좀큰 사이즈예요.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좀 넓은 고데기를 쓰시면 훨씬 편해요. 작은 거 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두피까지 쫙쫙 펴버리면 머리가 얼굴에 쫙 달라붙어서 엄청 길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막 시간 없으셔서 머리 덜 말리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러면 머릿결이 진짜 안 좋대요. 이렇게 하고 짜잔!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폈습니다. 여기는 진짜 관리 안된 모발 같고 여기는 진짜 머리 좀 그래도 찰랑찰랑 여기에 C컬까지 넣으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끝이. 저도 끝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끝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두 개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할 건데 이게 거울을 안 보고 하니까 어렵네요. 이렇게 정리가 딱 됐죠. 지금은 인위적으로 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고 빗질을 해주면 돼요. 반대쪽도 빠르게 해볼게요. 말아줘야 돼요. 앞머리를 말아야 되는데 이게 옆머리랑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웠는데 정수리부터 이렇게 조금씩 넘기다 보면은 짧은 머리만 남아요. 이 짧은 머리만 말아줄 거예요. 끝을 잘 못 말면 여기가 이상하게 접혀요. 끝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롤을 만 다음에 드라이기 약한 바람으로 열을 조금만 줄게요.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 하고 식혀주세요.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열을 식히고 나서 빼야 머리가 유지가 된대요. 자, 어느 정도 식었으면 물을 이렇게 빼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에센스를 꼭 발라줘야 돼요. 머리가 들떠서 한 번, 두 번 정도 오일 에센스를 쓰는 게 좋대요. 짜서 끝에부터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머리가 차분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빗질. 끝입니다.